이거 먹어야 돼. 아니요. 예. 아, 그래요? 지금 혹시 들리세요, 이건님? 목소리 들리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고 와. 80%세 80%. 10개 샀는데 2,000원 나왔나? 2,000 얼마. 이거 10개 샀는데요. 쿠키앤크하고 팥 아만바였나? 예, 팥 들어 있는 거 그거 5개. 예. 아니 아니요. 아, 하나에 그 정도 찍힌 거겠네요. 예. 이게 1,000원이 넘나요, 근데? 어. 싸긴 싸네. 근데 80% 세일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맞나요? 80%면은 110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아, 근데 거기가 뭐 이마트나 아니면 일반 마트가 아닌데. 아, 근데 일반 슈퍼에서도 거의 800원이면 팔 텐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싸게 샀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예. 뭐 어쩐지 가격표는 안 붙어 있었어요. 예. 아기가 울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다 들어가나요, 지금? 아. 잉어님이 봤을 땐 이런 이렇게 집에서 좀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방에서 그 코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방에서 아니 아니요. 방에서 코너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이제 인생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있었다가 저기도 있었다가 야, 빵은 뭐예요? 아, 야외 방송. 아, 실내 이동 방송. 예. 아, 야방도 가능해요. 예, 야방도 가능한데,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예, 동네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껴서. 예. 제가 난중에 조금,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됐고요. 예, 지금 그 베란다로 나왔고요. 뭐, 요런 식으로다가 한번, 예. 어, 제이팝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오늘 안 한다고 했는데. 예. 감사하네요. 고마워요. 근데 밤이라 가지고 어차피 안 보여요. 제가 바깥에 베란다에 나가도 조명 들고 나가야 돼요. 냉장고 진짜 오래된 거네. 맞아요, 지폐.
형님은 여기 어디인지 알아요? 여기 잉어님 집이에요, 여기 잉어님. 제가 태블릿 바꾸려고 지금 울산 왔어요, 울산.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울산으로 왔어요. 여기가 잉어님 집이에요. 잉어님은 지금 이제, 예, 진짜로. 예. 잉어님은 지금 숨어 있어요. 예. 제 방송을, 태블릿으로, 노트북인가? 예, 그걸 보시면서.